예,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일 명상 법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뭐 좋은 날이라고 하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길 이렇게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이왕이면 잘 되기를 바라지, 좀안 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뭔가 돈을 쓰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아끼고, 또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많이 기분이 나쁘고, 또 뭔가를, 잘 베풀려고 할 때는 또 그런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뭐, 그런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난한 사람을 얘기했고, 뭐, 적당히 사는 사람도 아니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입장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이 욕망이라는 것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채운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다 가질 수 있는가, 가질 수 없는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알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 손해를 본다라는 이런 의미를 아주 싫어합니다. 조금만 자기에게 이 불이익이 있다라고 했을 때이 불이익을 가지고 굉장히 슬퍼하기도 하고 또이 안에서 아주 큰뭐안 좋은 마음들 아니면 화가 나는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근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일들이 내 위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나가, 이 나라는 것이 만들어진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이 모든 세상이 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맞지만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그냥 자리 잡혀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과연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내가 이 나라는 것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놓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을 좀잘 하시면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도 말씀드린, 우리가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아니면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좀더 자유로워지는 이런 마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 저녁 시간에 명상에 그 인과라는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인과라는 것이, 불교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늘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좋은 업을 많이 지으면 나에게 좋은 모습으로 아니면 좋은 과가, 좋은 과보가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고 저 역시도 도반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도 가만히 따져보고 잘 따져보면 완전한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도 욕망의 세계에서 이렇게 걸려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효용이 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건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하건 또 아무리 무언가를 잘한다라고 해서 결과까지 그거에 상응하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반응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런 일들이 만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의 세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한다고 해서 이것이 또 진짜 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잘 된다, 잘 되지 않는다. 굳이 여기에 걸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너무 과하게 믿어서 여기에서부터 또 크게 상처를 입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진정한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하루하루 내가 지금 순간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여기에서 예, 모든 답이 저는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좀 뒤에 가 있는 경향성 아니면 좀 앞으로 가려는 경향성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 고뇌 아니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뭐, 그리고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수행을 하면 빨리 우리가 이런 마음을 뭐 조복받을 수 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도 너무나 상대적이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아니면 순간순간의 조건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뭐한 구절에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 진짜 열심히 한것 같은데도 늘 제자리에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마다 아니면 각자 사람들마다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 욕망의 차이가 분명히 예,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와 같은 경우는 예, 굳이 크게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 금방금방 알아듣고 예, 빨리빨리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강하고 내가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더 강한 사람들, 아니면 굳이 말해서 이 욕망이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수행도 굳이 말하면 이 수행이라는 의미, 이 명상이라는 의미가 잡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인데 계속 잡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더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잘안 된다. 뭐 이런 의미를 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려는 의미는 분명히 좀 이렇게 내가 좀잘 정리를 해보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무언가 일을 하고 또 그 일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런 의미를 적게 부여하면 적게 부여할수록 나에게 훨씬 더 저는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수행을 하는 뭐 스님들 아니면 뭐 아니면 제가 불자들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비슷하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특히나 이 한국에서 하는 예, 관화선 아니면 이 수행이 이 깨달음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아니면 깨달으면 바로 깨달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뭐 바꿀 수 있다. 또내 스스로가 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 그리고 빨리 깨달을까라는 이 부분에 모든 것에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말하면 이 기도를 한다 아니면 우리가 명상을 한다라는 것은 뭐 깨닫는다 아니면 내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굳이 말해서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보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뭐 명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보고 가까운 것을 내가 자꾸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또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 이롭다라는 겁니다. 굳이 말하면 그렇습니다. 말을 하면 비슷합니다. 이 화두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가깝게 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화두도 그렇습니다. 화두를 해서 깨닫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두를 해서 얼마만큼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느냐 이것이 하나로 모을수록 훨씬 더 본인에게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 한 생각을 계속 꾸준히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이런 의미면 이게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뭐 화두를 통해서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화두가 진정으로 이 의정이 되고 이 의정이 뭉쳐서 한 생각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나에게 가까운 모습이고, 굳이 말해서 이런 모습이 되면 굳이 내가 뭐 깨달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 모으려고, 어찌 보면 이 한 생각을 모은다라는 의미, 아니면 뭐 기도를 해서 기도 자체가 뭐 나와 하나가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내가 바라본다라는 의미와 예,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순간을 그냥 바라보면서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아니면 지금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 또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수행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아니면 그냥 내가 노력을 해서건 자연스럽게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면 내가 모든 번뇌로부터 그냥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예, 수행을 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좀 수행을 하고 몇 년 돼 절에 다니고 화두를 하면 내가 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벌써 좀 멀리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오면 가깝게 올수록 이런 생각에서 아니면 모든 생각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좀 잘 아시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잘 지어 나가고 있는 길인가,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욕망, 우리는 늘 좋은 것을 원한다, 아니면 좋은 날이 되기를 예,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날 그리고 좋은 것은 예, 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좋은 날 아니면 좋은 것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갈 수 있으면, 굳이 말해서 뭐 전에 지났던 일을 생각할 것도 없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굳이 말해서 우리가 욕망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또 욕망을 계속 추구하는 이렇게 뭐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을 볼 것도 없고 뒤를 볼 것도 없고 그냥 순간에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살아가고 있느냐, 또 어떠한 방식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고, 이것을 내가 실천을 하느냐 아니면 실천을 하지 못하느냐의 의미가 어찌 보면 우리가 뭐 굳이 말해서 꿈에서 깨어나느냐 아니면 깨달음을 얻느냐라는 이 차이라는 것을 좀 잘 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멀리서 찾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하면 뭐 어느 순간 뭐 딱 깨닫는다 이런 느낌이긴 보다는 예, 이것은 좀 그냥 내버려 두고 순간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하루를 어떻게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모습에 더 중점적으로 마음을 두신다면 오히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가깝게 또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뭐 인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인을 심을 때도 그냥 막연히 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중요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뭐 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벌써 내가 그런 인을 심을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이 과는 예,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런 인을 심고 있으면 앞으로도 이런 인을 계속 심어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돌아오는 과보에 대해서는 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굳이 말해서 앞으로의 과보를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좋은 날, 또 좋은 것, 아니면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좀 잘 들으시고 예, 순간순간을 예, 진정으로 좋은 날 또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이런 예,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진정한 명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가깝게 온다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한 내 생각을 끊임없이 한 생각으로 이렇게 잘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요명상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